저기 애기 봐봐요. 혼자 타는 거 보이죠? 저게 진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아닙니까? 나 지금 살짝 고민했어요. 저 얼마 전에 회의했었는데 우리 디스코팡팡도 손님을 한 명씩 태울까요? 그랬다가 그 요거 한 명, 여기 지금 타신 분들 다 태우려면 이틀 걸리더라고요, 이틀. 나 여기 우리 아드님이랑 어머니 또 타셨네. 아이고 누님 아까 많이 힘드셨는데 괜찮으셔요? 우리 누님이 이거 맛들리셨나 보다. 요게 중독되면 또 끊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아들 엄마 잘 챙겨, 알겠지? 나 여기도 누님들 계시네. 우리 초딩분 양옆에 큰 누나들 안녕하세요. 이쁜 척 하지 마세요. 이렇게 두 분이 친구분이세요? 요 타본 적은 있으세요? 아 여기 안경 쓴 누님은 처음이시고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되실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지역이 어디요? 아 마스크 내리고 말씀해 주셔야. 송도. 아 인천 송도요. 송도. 홍콩이요? 아 속초. 아 강원도요. 아유 세상에. 아니 그 좋은 데서 인천 월미들 못 들어와요. 아유 멀리서 오셨네. 야 속초 좋은데 그. 아니 물 좋고 공기 좋고. 그래도 고쪽 라인에서는 속초가 최고 도시쟁이. 우리 누님들 속초에서 왔더래요. 와 근데 요즘 사투리들을 안 쓰시니까. 아 올 때 강원도인데 감자 좀 갖다 주셔요. 다음에 오실 때 감자 갖다 주실 거예요? 감자 갖다 주실 거죠? 아니라 그랬으면 괴롭힐라 그랬어요. 다음에 올 때 감자 갖고 올 거더래요? 출발. 우리 속초 누님들은 요렇게 살살하더래요. 옆에 젊은 것들은 다 죽었더래요. 속초 누님들은 살살하더래요. 젊은 것들은 죽었더래요. 누님들은 살살하더래요. 젊은 것들은 죽었더래요. 누님들은 살살하더래요. 이것들은 다 죽었더래요. 아 그럼 옆에 계신 우리 핑크색 누나가 이거 타본 적 있으신 거구나. 전에 여기 안경 쓴 누님이 처음 타시는 거고요.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겁내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무서운 놀이기구 아니에요 누님. 야, 아직까지 다섯 명밖에 안 죽었어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이고 안 그래도 또 우리 엄마 생각나네 그냥. 아 4년 전인가 아들내미 여기서 나 이거 한다고 또 내가 할 때 잠깐 들어와서 그때 한 3분 타고 내려가시더니 지금 4년째 무리치료 다니시는데. 아이고 우리 누님들 다음에 감자 많이 갖고 올 거더래요. 아 나 여기 왜 이런 꽃미남들이 그냥. 아 지금 뭐 거의 뭐 월미도 아이돌 그룹 왔네. 내가 그 옆에 그 멋있는 오빠들 그거 여자끼리 뭐하냐. 이것들이 야 왜이래. 야 하지마 하지마. 여자끼리 이러는데 내가 설레. 야 왜이래. 야 그 옆에 오빠한테 머리 넘기고 마치 손 내밀고 난리 났는데. 야 저 끝까지 모르는 척 하는 거 봐. 야 그 옆에 좀 잡아줘봐. 이쁘잖아. 어이씨 던져버렸어. 이거 순간 깊게. 야 순간 지가 던지고 미안한 거야. 아니 그 옆에 남학생들 뭐냐. 좀 옆에 이쁜 누나들 날라가는데 그냥. 둘 다 이쁘구만. 야 좀 손 좀 내밀어. 좀 이쁘잖아 거기. 아우 이 바보들 진짜 이 순둥이들 그냥. 나 여기는 커플이신가. 그 우리 베이지색 치마에 베이지색 자켓 나가씨 왼쪽에 베이지색 자켓 총각이 남자친구죠. 우리 둘이 커플이죠. 여기 우리 강원도 어머니 왼쪽에 커플 맞죠. 그 옆에 깜짱띠랑 초록색띠 여기 두 분은 뭐야. 여기도 커플이죠. 이게 커플이야? 여기도 잘 어울려. 이것들이 어디 이태원 클럽 가서 놀았냐. 우리 누님들은 살살하더래요. 우리 누님은 다리가 바닥에 잘 안 닿더래요. 나 우리 누님. 아니 나 어린 놈이 요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누님 너무 귀여우더래요. 다리가 바닥이 안 나요. 야 저기 밑에 줄 조금만 당겨주면 안 될까? 저 1년으로 늘어났잖아요. 지훈아 저 밑에 조금만 당겨주라 앞으로. 자 타신 분들 많네요. 좀 더 빠르게 갑니다 빠르게.
진짜 빠르게 두 바퀴 회계만 나오네. 차라. 자, 뭐 거의 만나자마자 이별이라고. 자, 워낙 연휴가 또 3일이라 멀리서 놀러오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자, 다들 그냥 일반 주말이나 휴일에 오시면 더 재밌게 많이 태워드릴게요. 자, 마지막 그냥 한 번씩 만나드리고 정리할게요. 다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아니, 나 요쪽에 총각들이랑 오른쪽에 저 아가씨 세 분 이름 아니야? 이렇게? 옆에 이렇게 3대3 이름 맞죠? 여섯 명이. 여기 주문이랑 깜장색 하얀색이랑 옆에 회색 깜장색 깜장색. 야, 3대3인데 뭐하냐, 남자끼리. 이 주문이 왜 자꾸 남자 다리를 만지냐? 야, 거기 옆에 아가씨 셋다 이쁘구만. 아니, 좀 가서 좀 찾아가지고 좀. 아우, 남자들이 이렇게 답답해요. 야, 나 같은 거 여기 아가씨들 무릎에 앉았어. 야, 이거 힘든데 좀 잡아주지. 이러니까 여자를 못 사귀지. 야, 옆에 회색티 힘들잖아. 안 힘든데 힘든 척 하잖아, 지금. 뒷모습 보여주는 건 잡아달라는 얘기잖아. 아우, 이 바보들 진짜. 자, 요즘 우리 커플들도 다들 아시고들 하셨지. 아이고, 우리 어머니 고생하셨지. 우리 어머니 또 떨어지신다, 아들. 아니, 어머니가 이거 재밌으셨나봐. 그냥 계속 타시네. 아니, 누나 왜 나한테 큰절을 해요? 죄송하네. 우리 강원도 누님들도 수고하셨더래요. 처음이라서 걱정 많이 했는데 힘 겁나 세더래요. 야, 우리 누님 이렇게 짧으신데 되게 재밌으신다. 역시 강원도에서 농사짓더래요. 자, 마지막 여기까지만 합니다. 이용하신 분들이 넘어가서. 자, 내려가실 때 반대쪽입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땡큐. 출발합니다. 좋은 시간을 함께하세요. 이 황금 같은 연휴에 남자 3명에서 일을 다닌다고? 진짜 남자 3명? 여자친구도 셋다 없고? 남자 넷? 아, 남자 넷인데 넷다 애인이 없어. 본인은 있어? 거기도 있고? 쟤 반바지 쟤만 없는 거야? 아유, 세상에. 제가 봤을 때 다른 데 문제는 없는데 그 반바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어머니 그 어디 약수터 가실 때 입는 옷을 그걸 입고 왔으면 여자가 당연히 없는 거 아닐까요? 아니, 얼굴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멀쩡하시거든요. 바지를 좀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각해요. 자, 우리 출발합니다. 좋은 시간을 함께 하세요. 출발. 여기 계신 분들 자리가 좀 넓은데 옆으로 조금씩만 당겨서 자리 좀 넓게 앉을까요? 옆으로 조금씩만 넣어봐요. 여기 네 분도 옆으로 조금씩만 넣을게. 네, 됐어요. 스톱! 오케이, 출발. 자, 그럼 편안한 시간들 함께 하세요. 당연히 몸클리는 없어요. 자, 우리 출발! 해보자. 여러분도 한 분 한 분 시작을 해봐야 되니까 우리 처음 시작을. 여기 염색머리 네 분이 일행이신가 봐요. 네? 어디 같은 미용실에서 염색을 다 하셔봤나? 색깔이 이렇게 딱 보면 그라데이션이네. 이렇게 요렇게 커플 요렇게 커플인가요? 아니면 요렇게 커플 니네는 오늘 소개받은 거? 아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커플 요렇게 커플. 근데 빨간 체크 총각 왜 여학생 옆에 이리 와요? 거기 그 모르는 사람인데 여친 옆에 있어요. 이러니까 여친이 승질내지. 딱 보니까 여친이 허벅지가 더 두껍구만. 맞으면 죽겠구만. 바보 같은 사람. 그래, 조심해. 야, 너 내가 볼 때 너 바람 피부냐? 강냉이 다 털리겠어 여친한테. 여자친구 신경 써요. 괜히 옆에 아가씨 이쁘다고 괜히 옆에 잘못 갔다가 전자발찌 차지 말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그냥 막상 제 마스크 딱 내렸는데 19살 이런 거 어떡하려고 그래. 그지? 조심해야 된다니까. 거기 우리 파란색 실례지만 나이 여쭤봐도. 나이. 다행이다. 언니가 21살인 게 천만 다행이에요. 너 미상여자였으면 쟤 진짜 전자발찌 찰 뻔했어. 자, 우리 여기도 이렇게 살짝. 오늘 또 밤 되니까 이렇게 커플들이 많아. 요 가죽 자켓이랑 요 하얀 모자 얘는 커플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저 남자 등 돌리고 있는 거야? 와, 쟤 진짜 쓰레기다 진짜. 아니, 저기요.
같이 탔는데 왜 도대체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좀 돌아봐요, 총각. 어? 동생? 친동생? 아, 친동생이야? 아, 그래서 니네 그렇게 둘이 안 친한 거였어? 아, 이거 얘기를 하지 그랬어. 자, 그럼 우리 마저 갈까요? 우리 불쌍한 우리 세 명의 총각들. 어, 잠깐만 기다려봐요. 우리 거기 우리 엄마 바지가 제일 오른쪽 말고 제일 왼쪽으로 오실래요? 어, 빨리 왼쪽으로 빨리 와봐요. 빨리. 어, 왼쪽 빨리 빨리 빨리. 어, 그래. 어, 이왕이면 그냥 이렇게 앉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 총각. 총각은 그냥 선택만 하면 돼. 파란색이야? 하얀색이야? 어, 총각. 파란색이 좋아요? 하얀색이 좋아요? 하얀색? 파란색? 아, 둘 다? 야, 너 욕심도 많다, 야. 엄마 바지 입고, 야. 그러면 안 돼. 아, 뭐,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보내줘야지. 뭐, 파란색이 됐든, 뭐, 하얀색이 됐든, 둘 중에 하나는 가겠지, 어? 우리 파란색 언니, 거 옆으로 빨리 가. 아, 옆으로 빨리 가봐요. 내가 보내줄 때 가는 거야, 원래. 왜 가? 가! 아우, 이 독사 같은 아가씨들, 좀 가봐요. 옆으로. 발차기 그만하고, 아, 좀 가봐요. 아, 저 남자들끼리 이상한 거 하잖아, 얘네. 아. 야, 아니, 아무리 외로워도 이건 아니지. 아, 아, 이 중요한 타이밍이, 아우, 저 체크난 방 쟤네 둘이 왜 저래. 아우, 더러워. 자, 우리 여기, 우리 보라색이랑, 우리 여기 연보라, 우리 여기도. 어, 여기도 그냥 둘이 커플인 것 같은데. 아이, 왜 남자친구들이 오늘 영 이렇게 현찬지? 큰일 났네. 어, 우리 여기 총장께도 현찬고. 아, 야, 얘네는 남매란 말이야. 얘네 둘이 남매래, 남매. 어, 얼마나 좋아. 야, 이게 현실 남매지. 어, 누나가 날라가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어, 쟤는. 야, 이게 현남이지. 야, 빨리 나.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 내가 다른 남, 그렇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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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지, 찍지. 저기, 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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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렇지, 거기. 아니, 나봐요. 건들지 마. 거기 총각들한테 보내게. 어? 우리 친누나. 거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총각들 세. 아, 아니야, 여기 아니야. 뒤로, 뒤로, 뒤로. 자, 뒤로 후진, 후진. 야, 어차피 동생은 안 잡아줘. 야, 동생 나와. 빨리 네 누나 남친 좀 만들게. 그냥 손 놔버려. 그냥 놔버려. 이렇게 잡을 거면. 아이, 우리 또 동생이라고 또 누나 챙기기는. 아이, 아깝다. 아, 나 저 엄마 바지 한 명 더 소개시켜줄 수 있었는데. 아, 아쉬워. 자, 아니, 저기. 저분은 누구신데 꼭대기 잡고 혼자 화보 촬영을 하고 계시지? 저기요? 아, 죄송한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오라버니 겨드랑이 냄새 맡으면 못 헤어나오세요, 언니. 아니, 그 옆에 후드치 총각이 애인 아니에요? 거기 둘이 커플 아니에요? 무슨 사이인데요? 친구? 아, 모르는 사이에요? 그러면? 아, 친누나? 그냥 아는 누나? 아니, 그럼 당연히 잡아줬었어야죠. 아, 야, 아는 누나가 놀이기구 저렇게 섹시하게 타는데. 저 표정 봐. 언니, 어디가 불편하신가? 어,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이거를? 아니, 무슨 이쁜 언니가 놀이기구를 저러고 타요? 이게 뭐야, 이 통아저씨도 아니고. 뭐 이렇게 통통. 아니, 그 발을 좀, 아니, 팔을 좀 밑에 좀 잡아봐요, 아가씨. 어? 야. 야, 니 누나 정말 웃기다. 어, 야, 니 누나 나 주면 안 되냐? 어, 저 누나 알바시켜야 되겠는데? 아, 나 이분은 또 누군데 여기서 애 낳고 계신 거야? 저기요. 어, 야, 남자친구 멋있어! 요, 이 상남자. 요, 어, 진짜 지금 애 낳기 전에 지금 잡아주지. 이 사람이 그냥 우리 언니 얼굴 시뻘개진 거 봐봐요. 지금 애 낳다가 죽을 뻔했구만, 그냥. 아니, 커플인데, 아니, 그럼 좀 미리 애 낳기 전에 빨리 잡아줬었어야죠. 우리 여자친구 괜찮아요? 어, 거기서 애를 갑자기 놔두면 어떻게, 아니, 나한테 얘기라도 하시지. 그래야 도와드리는데. 야, 내가 봤을 때 이 회색 집업, 이 사람들이 제일 나빠, 아니냐, 어? 옆에 그 모르는 사람이 애 낳고 있는데 좀 도와주는 척이라도 해야지 말이야. 야, 이 아가씨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야, 발가락으로 똥꼬 찌르고 있더라. 이 사람이 그냥 아주 나쁜 사람 아주 그냥, 어? 옆에 남친처럼 저렇게 들어 올려줘야지. 야, 다시 한 번. 우리 여자친구, 한 번만 더 보여줘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야. 남들이 보면 산부인간 줄 알겠어요. 자, 이쪽에 우리 커플들. 자, 이렇게 살짝. 아, 나 저 가디건 언니 누구신데 저기서 자꾸 옆발차기. 아이,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놔. 야, 떨어지면 이제 다 무조건 우리 엄마 바질 거야. 놔. 그래, 거기. 그렇지, 직진. 우리 파란색 거기 직진, 거기 앉아버려. 그렇지, 거기 앉기만 하면 돼. 언니 앉아.
그렇지 앉아. 그렇지 우리 파랑 우리 엄마 맞을까? 어이 종각 좀 잡아줘요 좀. 우리 언니가 이렇게 적극적인데 야 좀 봐봐 네 허벅지 막 만지잖아. 야 좀 잡아 빨리. 아 이 바보 같은 사람. 아 나 이 엄마 바지 이렇게 습기가 없네. 하여튼 나 이 변태 같은 놈들은 왜 저기서 저러고 있는 거야? 아 좀 도와달래잖아요 엄마. 좀 옷 찢어지겠네 그냥. 어머 어머 이 엄마 바지 얼마예요? 야 진짜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을 저러니까 여자친구가 없지 진짜. 자 빨리빨리들 올라와 자기 자리 원위치 하시고. 어 언니 어 그 자리 가서 앉으시게요? 아 예 아 그래 그렇지 그냥 만지다 보면 내 거 되는데. 파이팅 끝까지 계속 가세요. 자 힘들으세요. 우리 이제 마무리 정리하러 갑니다. 자 다시 분들이 많은 관계로 자 이렇게 조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은 이렇게 전부 다 날려드리면서 자 다음에 우리 꼭 사람 한번 없을 때 꼭 한번 만날까요? 어 사람 한번 없을 때 한번 만나면 제가 진짜 입에서 개거품 나올 때까지 헤어드릴게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 마지막은 우리 여쪽이야. 어 야 야 우리 토끼 형아 어 되게 착하게 생겼는데 어 음흉하네 되게. 어? 야 옆에서는 그냥 우리 체크 언니 그냥 뭐 남자를 다 만지네 그냥 다 만져 그냥. 어? 야 아까는 엄마 바지더니 이번엔 체크남박이야? 이 아가씨가 아주 그냥 어? 야 체크남박 야 거기 매달려 있지 말고 뒤에 누나 좀 도와줘. 야 누나 좀 도와달래잖아. 좀 한 번만 더. 야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땡겨버려 이 나쁜 놈 그냥. 어? 어 총각 빨리 안경 먼저 쓰세요. 안경 부러지면 안 되니까. 어 됐어 됐어. 아 이제 됐다. 자 우리 여기 치마 커플 만나러 왔어요. 어 힘들내시고요. 어 언니 치마라서 제가 일부러 천천히 하신 거 아시죠? 어, 다음에 뭐 바지 입고 한번 놀러와요. 응? 아, 알았죠? 어 바지 입고 놀러오면 아유 야 여기 봐봐 여기 청자켓이랑 여기 죄수 없는 것들 보이지? 둘이 끌어안고 있는 것들 어 다음에 오면 이거 하게 해줄게. 자 우리 여쭤 어, 저 저기 언니 지금 뭐 어머 이 언니가 또 꽈배기 부인이 됐네. 아니 도대체 이분 뭐 하시는 분이야? 아 무슨 행위예술가인가 봐. 아이 애 낳는 것도 언제 배운 거야 도대체. 애는 그렇게 낳는 게 아니에요. 이거 봐봐 여기 우리 베이지색 코트 언니 봐봐. 그렇지 야 이렇게 자세가 리얼해야지 이렇게.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여기 회색 언니들도 수고 많았고요. 자 고생들 많이들 했어요. 우리 마무리는 자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같이 흔들어 드리면서 우리 꼭 다음에 사람 없을 때 일찍 한번 꼭 만나요. 자 우리 여기까지만 운행해 드릴게요. 반대쪽 차례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좋은 밤들 함께 하세요. 안녕히들 돌아가세요.